그래 보면 아이 맞다고요. 아 따금 넘어다니까 그게 안 엉덩이 빼는 사람 싸워. 그게 저것도 봤는데. 마늘 심었으니까 마늘 심었으니까 일할 때 원래 참을 먹는 겁니다. 먹이지 안 돼. 그래 난 사람 의자도 없기 참 복한 좋아이네. 원래 농사 질 때 일하다가 새참 먹지 않습니까? 새참도 먹고 뭐. 그래 저건 따라와가지고. 아버지 그때 사람 데려가면 참 줘야지 뭐 끓여 먹어야지 시간도 없고 놀아야지 쉬어야지. 예. 아 그게 안 된다고 아버지 내가 아주 지금 있다. 내가 지금 내가 뭐 어디 많다 이거. 사람 얻으면 뭐 이런 먹을 것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. 그 참 줘야지 밥은 죽어 먹여야 되잖아. 예. 그게 난 혼자 하면 아침 지나 먹어 죽어 먹어 이날 지나 가. 아버지 혼자 둘이 하니까 사람도 오지 말아야지. 그래도 귀찮아지. 그럼 손님 뭐 끓여줘야지. 뭐 밥 송도 해줘야지. 사람 데리고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. 그래가 지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내가 둘이 하면 같이 고대하면 되겠다. 알았어. 이 사건은 또 뭐 그다가는 오이만 따야지. 지가 아들 주고 뭐 밑에 또 조개가지고 오니까 쉽더라고. 야, 그게 옷이 얇으니까 궁뎅이로 막 파고들었다 곱네. 어우. 그, 안, 쟤 뽑기냐, 안 떨어져. 그 기사 뱅크 있어. 엄마한테 기사 있거든요. 아, 나 참나. 그. 여긴 들어왔는데 저쪽 돼야죠. 뭐, 양떼지만 되면 맨 기사 뱅크야. 아이고. 얘는 아니 이게 한 굴에 한 겹 단지 두 개는 보면 해봐야 하지만은 이놈 내 보면 또 소변도 갖다 먹고 아도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게 이거 뭐 다른 이야기야. 아 근데 이 밤에 잠자다가 이게 엉덩이가 허리가 막 딱 찔레 들어가면 옛날에는 막 아팠겠네요. 그럼 막 저 뜯어야지. 옷 아빠가 잠깐 내버린다고. 아 그거 참. 얇은 두꺼운 옷 입으면 괜찮은데 얇은 옷 입으면 뭐 어이구 이게 비는 안 들어간다. 이 옷이 저는 목은 막 터가 비는 안 들어가지. 비닐은 그게 미끄러지니까 그 고무니까는 그건 뿌리 못 박아. 예. 이 북도 쏘면 비는 입으면 북 쏴도 초이 안 들어간다고. 저 벌이요? 예. 그런 막 이런 입만 토이 막 뺀다. 따가워요 하여튼 이게 이건 그 귀살 별로 없는데 저쪽 귀살 많고 내 보면 뭐 아들 막 불러면 야단한다 깐깐. 아이고 또 난 밤을 때 낮에 못해. 나는 좀 밤을 사올 이달 10일부터 또 뭐지 하지만 어르신 불에 놓으면 안 됩니다. 작년에 그 불이 나갖고 저 삼척 저쪽에서 엄청 많이 탔습니다. 전혀 근도 많이 탔어. 예. 내 그래 아도 좀 이거 내들 걱정 말아라. 내가 사본 거 뭐 빡빡대 불내라. 아 그래도 불에 놓으면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큰일 나요. 불이 불 그 잘못해서 불 나면요. 지난 겨울에 한번 보십시오. 그 불 나갖고. 아 여 내 있는 곳에는 불난 적이 없거든. 내가 이제 감산에 그 감산산이니까네 불난 적 없어.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? 강원도 이제 도시에서 경주도 하고 내가 그 도시할 때 내가 강원도 이제 사본 게 뭐 제대로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건 뭐 별 탄 안 잡아. 그래. 그 정도면 내가 살는 거 아니지. 동병상인데 뭐 그래. 이건 전리 불량되고 된다. 삼을 보면. 그래도. 그래 조심해야지. 아 조심해야 됩니다. 아니 법안에 뭐 한다고. 아미살 불안하다 걸리면 자살라.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고추 잡서 보세요 고추. 아까 뭐지 먹다 매워 아니 뭐. 아니 저 후라이팬에다 이건 구운 거라고. 아 가운데 뭐든 매워. 그거도 매워. 그래서 후라이팬에다 구우면 좋네. 이런 그 매운 고추 좀 쪄가지고 좀 잠을 먹긴 했는데 요새는 뭐 젊은 사람도 없고 그냥 참고 있게 먹지. 옛날 그런 거 아니다 밀가루 묻혀가지고. 밀가루요?
이 거지를 물에 묻혀가 미끄러지게 묻혀놓으면 아주 쫀득하게 맛있구나. 이는 노인들 가가지고 볶음밥에다가 딱 그래 먹었어요. 안 먹는 거. 그 밀가루 묻혀서 튀겨도 맛있더구만요. 아 이건 뭐냐 그 콩깨기 같은 잡아가지고 뒤는 부부 끓으면 그다음 밀가루 들어가지고 그냥 콩깨기 주먹 같아요 크기. 크기가 주먹만 합니까? 아 콩깨기 기름만 해. 묻혀서 막 기름 차출라요. 기름 차출 흐르는데 이런 밀가루 묻혀가 또 끓고 그나마. 밀가루 주면 고기 맛이야. 비를 내배해가지고 나도 그냥 완전 공사가 기름 맛입니다. 연산은 뭐 기름은 늦게 이런 건 뭐 잘못 기름인데 공사는 기름 그 맛 최고예요. 공사가 그 크기가 조그만한데 그게 크지 뭐지 보통 새도 네 마리 풍수 돼 이거 한 마리가. 그러니까 그 그냥 주먹같이 날아다니잖아요. 요새는 콩대 안 보여. 때까지도 이 꽈는 멋있어요. 내 그전에 그 꽁캐 놈이죠. 오늘 그전 그 농사니까 강리 그 뭐지 청에다 따놓으면 태풀이 잡아 하루 20마리 잡는다고. 때까치를요? 예. 때까치를 하루에 20마리 잡는다고요? 그럼 뭐 결국 한 4개 5개 놓거든요. 대번에 그만시간 말 뭐야 그냥 대가는 말이 뭐가 오다 막지게 그만 끼우나 여기 앉아서 장한다 이름 다 모이는데 이름 나 자기 장은 그네가 적던 독수리가요? 그 뭐지 독수리 그 자기 독수리 많이 차요. 어르신 독수리 보셨어요? 이는 독수리 등도 있죠. 다 죽을 때 뭐 독수리 막 하루 막 잡아가요. 하루 10마리, 3마리 막 잡아먹는가 그게 독수리인데. 독수리가요? 예. 닭을 채간다고요? 닭을 넣으면 닭을 먹는다고. 그래 저 닭이 저 막 독수리 저 앉아가 잡아가고 저 하나 앉아가 어디요? 작은 넣었었냐? 그래 이름 단목이란대요. 이건 닭 그럼 단목이다 이러거든요. 단목이요? 예, 단목이라 그 닭이 키우면 독수리 잡아먹는다 그래 단목이래. 그래. 닭은 여기 앉아서 닭 잡아간다고 그래 먹을 때는 떨면 정이 나가는 거나 여기 닭을 정이 나가는 거나 아 독수리가 닭을 채간다 그래서 그 이름 장목이라고 장목이라고 그럼 뭐 닭을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겠구만요. 그러니까 여름철 가다 놓고야지 이 사람들 산동이니까 산동도 그 내놓으면 그 잡 처먹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여름철 또 나도 국수를 내면 뻗어라 안 되냐 자기 그래서 곡수 씨는 못 돼. 그래가 여름철 가동을 키워야지. 그 장목이 모이가 많지. 사러 가다 보면 다 먹는지만 그냥 전부 옥수수 갈아 미고 산 그랬는데. 옥수수요? 응. 그래가지고 고추라 갈아가지고 다 먹는 거지. 그건 통장 그건 근본 근당은 옥수수 그냥 받아 미고 잘 먹어. 뼈는 안 돼. 뼈는 그 갈아가지고. 비치장 사는데 내가 비치장을 사는데 어르신 올해는 단풍이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저번에 땅이 누렇게 잡더니 요새 또 그때 오늘 나도 그래가지고 예, 오늘 아 그전 작년에 아주 그렇게 들었거든요. 오늘 날씨가 그래서 그렇지 작년은 단풍이 그렇지 않느냐 곡선 안 지면 돼. 옛날 여행들 그냥 저 단풍이 노래 잤으면 그 옛날 곡선이 잔다 작년에 다 아직 겨울에 아주 그렇게 들었거든요. 그런데 올해 곡선이 안 지리면 안 되거든. 작년에 뭐 단풍이 잘 들었는데도 뭐. 그런데 이 곡선이 지리면 안 돼요. 뭐 제대로 안 넘는다니까요. 오늘 그 농사가 지는 다음에 단풍 들어오고 아 올해 단풍 잡으면 내년에 곡선이 한다. 그래지만 요새는 그것도 안 맞아요. 참을 기쁘네. 이제 마늘 심어놨으니 이제 이런 거 할 거 없어? 뭐야 마늘을 심어놨으니까 저 마늘이 네 접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 냉보마지 예? 냉 개보마로 근데 이게 100% 붙어있는데 100%요? 100% 붙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아니 종자가 예
아산물이 하얀 배부르는데 어떤 건 오르다 자라지기만 해. 이 내눈이 아주 하얗게 있던 길에 있는데 한 누르는 건 배부르는 거. 누르면 안 된다고요? 누르면 이제 아주 하얀 길에 돼. 하얀 이제 종자가 젊을 때 그 보시는데 안 배부르는. 옛날에 저 감나무 감 갖고도 꽃감 깎아 보셨어요? 겨울 내기 꺾었죠. 몇 달이 된 거예요? 이 저 앞에 감나무요? 예, 이 한나기요. 예. 하루만 온점 나와요. 근데 왜 감나무 이파리가 저렇게 빨리 떨어집니까? 이거는 오래 지리만 돼. 감나무가 늙어서 그렇습니까? 아, 늙지 않아. 이 오늘 뭐 이 눈이 이렇게 빠른데 되더라고.